진흥원 바로 앞에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기획전시가 있어서 잠깐 나왔어요. 아, 그동안 툰토이 만화랑 피규어 장난감들을 많이 알리고자 했는데 거의 뭐 99%가 장난감과 피규어 이야기들만 있어서 오늘 한번 만화 소식, 그 중에서도 만화 전시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왔습니다. 자, 바로 뒤에 예, 만화박물관이고요. 저희가 만화박물관 같은 경우 평일에는 뭐 단체 관람객들이 많고요, 주말에는 진짜 뭐 일반 관람객들,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은 전시가 있어서 한번 그 현장 스케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네, 한국 만화박물관 오늘의 전시는 쓱쓱 싹싹 이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후배도 전시에 참여를 했어서 잠깐 현장 스케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습니다. 두둥, 자, 로비의 체험마당에 저희 툰토이가 보이는군요. 참 귀엽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은 오늘 오픈 전시 기념 오픈 이미지들, 그리고 여기 박물관 담당자분들하고 박용지 작가님입니다. 마감으로 바쁠 텐데 어떻게 오늘 왔네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저희 만화진흥원 원장님도 잠깐 계시네요. 저희 이제 쓱싹 만화 공방전 시작을 하네요. 저희 박물관 팀장님께서 마이크 잡으시고, 원로 만화가 선생님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집바의 신문수 선생님, 윤승훈 선생님, 맹꽁이 서당의 윤승희 선생님, 윤승훈 선생님도 오셨고요, 정원희 선생님. 이번에 쓱싹싹 만화 공방전이 과거의 만화 작품부터 현재의 디지털 작업까지, 웹툰 작가까지 보여주는 그런 전시여서 원로 선생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막 박용재 작가님, 이단혜 작가님, 천마지 작가님, 웹툰 젊은 작가님들 소개도 마침 했는데요, 영상을 못 찍었어요. 자, 그럼 저는 전시장 먼저 현장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을 가려면 기획전시실은 저희 만화박물관 3층이거든요. 이 에스컬레이터가 3층으로 바로 가는데 사실은 2층이 수공 공간이 많아요. 2층에는 교육실, 여기는 어린이 도서관, 여기 2층 중간 코너인데요, 여기가 만화 도서관인데 진짜 수만 권 만화책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예. 가까우신 분들은, 부천 여기 가까우신 분들은 뭐 만화 카페 가는 것처럼 여기서 무료로 전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층은 무료 공간이어서 표가 없어도 오셔서 만화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3층부터는 만화박물관 입장권을 구매하셔서 이 안으로 상설 전시를 보시는 거고요. 이 기획전시실도 표가 있어야지 관람이 가능하세요. 기획전시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밑에서 1층 로비에서는 오픈식을 해서 작가님들하고 관계자분들이 많으셔서 먼저 지금 사람 없을 적에 한번 전시실 현장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쓱쓱싹싹 만화 공방전이고요. 아무래도 한국만화박물관은 좀 현재로서는 좀 역사박물관 느낌이에요. 그동안의 과거의 만화 작품들, 지금은 이제 문화재로까지 된 예전 만화들을 계속 뭐 수집하고 자료 보관하고 보여주고자 많이 해왔고요. 앞으로는 현재의 만화, 웹툰, 그리고 미래의 만화, VR 등 그런 것들을 좀 시험적으로 조금씩 보여주고자 좀 부천시에서 그리고 이 만화박물관에서 준비들을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좀 과거의 작품들이나 모형들이 많아서 10대, 20대들이 오면 사실은 이 정말 그 박물관이랑 느낌이 비슷하죠. 만화박물관이라서 뭐 되게 재밌고
뭐 아이디어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지만 아직은 좀 이렇게 좀 역사 위주의 어떤 자료랑 그런 과거 캐릭터들 쪽이 많아서 좀 요즘 캐릭터들, 요즘의 웹툰들도 많이 좀 담아주고 보여줬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기획 전시의 간단한 설명을 볼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만화, 방식, 재료, 도구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시로 기획을 했고요. 어쨌거나 이런 전시를 준비하면 만화박물관에도 전시 담당 큐레이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구는 없네요. 전 기획하고 준비했던 분들의 어떤 네이밍도 같이 항상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는 이렇게 저희가 만화박물관 기획전실이 너무 작아요. 실평수 한 30평 되려나? 예. 근데 그 공간에 다양한 것을 보여드리고자 가운데 이렇게 삼각형의 벽을 만들어서 좌우로 과거와 예, 현재 디지털 작가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한 기획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트지 예전 선생님들의 이제 만화 원고 재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저도 이제 요걸 같이 좀 겪은 세대긴 한데 요즘 세대들은 이제 뭐 거의 건너뛰죠. 펜촉이 뭔지 사실 모르죠. 이제 과거의 어떤 박물관적인 기록인 것 같아요. 저도 뭐 펜촉 좀 쓰다가 사인펜 쓰다가 로트링 펜 썼다가 지금은 디지털 타블렛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아, 난 이 하얀 게 뭔가 했는데 아 진짜 종이구나. 네, 아트지 원본하고 가짜 용지? 네, 만화 전문 용지. 아, 요거 파란색 테두리 있는 것들 좀 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거 진짜 전실했네요. 이제 만화 용지 생산이 안 돼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굳이 이제 뭐 저게 그릴 필요가 없죠. 뭐 원본에 스캔을 해서 디지털 작업을 하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타블렛에서 직접 스케치들까지 많이 하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종이 원고들, 아날로그 만화들의 시작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 김용화 선생님이나 진짜 이거 만화 원본 같은데요? 진짜 만화 원본이네요. 만화 박물관의 이제 장점인 실제 만화 원고 소장품들이 있어서 이렇게 원고들을 갖고 와서 전시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원고에 글 작가분들이 글씨를 쓰면 위에 이제 십자를 써서 십자 작업을 했었죠. 이 출판사들의 몫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웹툰에서는 작가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편집을 하는. 저는 사실 이 전에 김용환 선생님이나 김종래 선생님의 작품들은 본 세대가 아니고요. 지금 이 작품들은 지금의 아버지 세대들 50대 정도 분들? 60년대 작품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 도코타 이상무 선생님 작품부터 어릴 적에 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도 봤지만 슬퍼서 울면서도 봤던 비둘기 협정. 여기부터 저는 이제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 막 봤던 것 같아요. 둘리 김원배 선생님, 제가 점프 때 되게 SF를 그리시는 분들이 그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SF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원배 선생님들 많이 아시고 싶다. 둘리 뭐 저희 어릴 적에 최고였죠. 애니메이션도 많이 반영됐고 이렇게 선생님들의 어떤 수작어 만화 원고 용지, 특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만화 원고 용지를 이렇게 양면으로 많이 쓰셨어요. 저도 뭐 그 당시에는 양면으로 많이 그렸고요. 쭉 이렇게 되면서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잡지 만화의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는 종이질도 좀 좋은 것들 많이 쓰시고 특히 뭐 일본 스크린톤들 같은 것들 막 나오고. 아 이거 저도 생각나네요. 코픽 이 마카들도 막 칼라 원고 특별판에 쓰고 그런 때입니다. 그때 잡지 만화의 붐과 또 순정 만화의 붐이 있어서 그때 만화 원고들을 신희숙 선생님의 아르미안의 넷달. 아 원고 퀄리티. 야, 지금 몇십 년 전 작품인데 굉장히 아니네요. 30대, 40대 분들은 많이 기억이 나는 그리고 17세의 나레이션 강경호 선생님의 도구들이 벽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진 선생님의 작품도
청계현 작가님부터는 이제 사실은 디지털 만화의 어떤 시초를 알린 분이세요. 가장 먼저 쓰고 가장 많은 디지털 작업을 실제 원고에 쓰신 분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종이 만화 쪽에 이제 프린팅 됐지만 이 원고들을 자세히 보시면 디지털 스크린 톤하고 디지털 라인 같은 것들을 네, 함께 다 같이 쓰셨죠. 비트맵화 해서. 이때부터 이제 스크린 톤을 붙이시는 분들이 디지털 작업을 비트맵으로 해서 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코믹 스튜디오나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그런 지원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포토샵에서 다 저거 일일이 만들어서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 시절을 겪었거든요. 오늘 쪽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장태산 선생님하고 그의 디지털 작품, 특히 주신 석정환 작가님의 작품도 있고요. 그래픽으로 한 차원 끌어올린 작가님이시죠.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신 것들을 요즘은 포토샵에서도 많이 작업하는데요. 뭐 웹툰 디지털 만화가 본격화되면서는 포토샵과 플립 스튜디오, 그러니까 코믹 스튜디오죠? 플립을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웹툰 작가님들 우리 웹툰 작가 시조세, 강풀 작가님의 순정 만화를 비롯해서 지금 모니터가 환해서 잘 안 나는데 보여드릴게요. 웹에 요 화면으로 조금씩 웹툰 원작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송곳 최계석 작가님. 자 이제 20대 분들도 알만한 드디어 20대 10대 분들도 알만한 웹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더브 하이스쿨 박용지 작가님. 오늘 되게 연재로 바쁠 텐데 잠깐 왔더라고요. 이따가 오픈식 끝나면 이쪽으로 살짝 올라올 것 같은데. 그리고 송내현 작가님 작품도 좋고 스케치업에 대가죠. 배경의 어떤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배경들을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하는 거로 유명한 작가. 돼지우리 전문지 작가님 지금 네이버 올라오자마자 지금 요일 막 3등 하고 있죠. 돼지우리 참 이슈가 있고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다음 회가 계속 궁금한 작가입니다. 허니브로드의 이나래 작가님. 이나래 작가님 허니브로드는 수출도 많이 되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은 명작품이에요. 단행본도 상당히 많이 돼요. 카카오 페이지에 뭐 1, 2등 작품이네요. 허니브로드 이미테이션. 특정인 작가님이 한 편 더 있네요. 지금 무당 같은 경우는 웹툰 럼을 넘어오면서 그 잡지 작화 스타일을 그대로 웹툰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주간 이런 퀄리티로 주간 연재가 힘드니까 지금 10일 연재로 작업을 토믹스에서 하고 있는 거라거든요. 이런 웹툰과 다양한 웹툰들. 지금 이렇게 배석태 작가님 같은 경우는 SNS에서 한 편 한 편 신혼부부의 어떤 알콩달콩한 그리고 동물 고양이 망고가 같이 나오는 이 일러스트들을 연재하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단행본도 나왔고 저도 배석태 작가님과 같이 웹툰 전시를 할 적에 초대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림도 너무 좋고요. 작가도 너무 좋고 내용도 좋아서 다음 작품도 또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직접 이제 써봐야 되는데요. VR 웹툰, 이제 만화의 미래의 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작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장르 중에 VR에 좀 어울리는 작품들이 재작업되거나 아니면 아예 VR 전용으로 몇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VR을 그리고 그전에 웹툰에서의 어떤 이펙트나 모션 사운드 효과의 장을 열었던 호랑 작가님의 예, 초능력자 그녀가 있고요. 요거 기기 쓰고선 봐야 되는데 이거 프레이가 지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커믹스V에서 지금 웹툰 VR로 제작한 것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네, 공간이 조금 작아요. 저희 전시 공간이 저도 개인적인 바람은 한 20평 정도 더 넓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바퀴 다 돌고 체험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가운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은 과거의 만화 체험,
그러니까 아 생각나네. 요즘은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얇아졌네요 라이트박스가. 예전에 이제 형광등 넣어가지고 라이트박스 만든 거 타는 거 비싸다고 만들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LED판으로 이렇게 나와서 캐릭터를 대고선, 예, 종이 새로 대고선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체험을, 예, 무료로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오 여기 뭐야, 스크린톤도 있네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 오 이거 그거네. 한쪽으로는 오 이거 몰랐네요. 자 쓱쓱 자 종이 원고 그리는 그 잉크죠. 넘어가면 갈수록 예, 싹싹으로 바뀌고 있어요. 쓱쓱 싹싹 오 싹싹은 아, 여기서 펜은 여기서 보이네요. 예, 디지털 타블렛 펜선 쓱쓱 싹싹 오, 타이틀을 보여주는 이거 아이디어가 좋네요. 색깔은 좀 약간 촌스러운데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디지털 작업을 하는 공간, 지금 웹툰 작가님들의 어떤 작업 모습이죠. 요 타블렛들 진짜 꼭 가도 되네요. 어디 펜 되나요? 오 진짜 돼요.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 키보드가 없어. 하지만 그릴 수 있으려나? 어 미끄러. 아 이거 진짜 그림 뽀록 나네요. 완전 이건 개발 세발 낙서네요. 아 이거 뭐야. 아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려. 아 제게 아니어서 제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타블렛 돼 있고, 여기는 저기는 이제 액정 타블렛이었고요. 사실 뭐 노트북에서 직접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게 이건 누가 뭐 하셨나 보네. 이거 뭐야? 그림판. 아 그림판에서 그냥 아이 사람들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키보드가 없어서 이게요 언두를 못 하겠네요. 여기는 이거 진짜 타블렛인데 전시용을 진짜 전시용이네요. 누군 다른 사람들 보면 모르는 분들 보면 모니터를 알고 있겠어요. 이거를 사실은 착 당겨서 작가들이 밑으로 내려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가장 뭐 최신 기종이죠. 이렇게 해서 디지털 체험까지 하면 전시가 끝나겠네요. 저 이제 밑에서 오픈식이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작가분들이 오시고 계시네요. 간단한 저희 만화박물관의 기획전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기획전시들이 있는데요. 보통의 박물관의 기획전시는 두세 달 정도 전시를 해요. 찾아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박물관에는 다른 전시도 있고, 위층에 올라가면 만화의 역사 순서대로 만화 작품들이랑 작가분들의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지금 마감 중에 바쁘실 텐데 박용재 작가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늘 잠깐 마감일이 오늘 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늘입니다. 마감 어느 정도 하셨나요? 조금 남았나요? 예. 아, 야, 진짜 이거 진짜 완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마감인 박용재 작가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작품 참여로 있으셔서 한번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웹툰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웹툰답게 스크롤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모니터. 요것도 이제 저희가 웹툰에서는 컴퓨터에서나 핸드폰에서 스크롤로 보여야 되니까 이미지들을 좀 편집해서 하나씩 보여주게 끔 전시를 했네요. 천보지 작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천보지 작가님은 지금 네이버에서 대지율이라는 작품으로 폭풍 연재 중이죠. 3주 만에 지금 요일 3등 아닌가요? 333? 곧 1등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존 작품도 뭐 재밌지만 워낙 작가들 중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프리드로잉 진짜 쓱쓱 아대 하나 갖고 지금 막 그림 이렇게 그려버리는 천보시 작가님입니다. 잠깐만 마감이 얼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세이브가 하나 있는 몇 개 지금 있죠? 그래도 미리 보기 때문에 만화박물관 바로 앞이니까 유튜브에 마감 인생 많이 찾아요. 네, 그리고 저기 천보시 작가님도 유튜브 같이 하고 계신데 뭐 저보다는 많거든요. 저희 좀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럼 안녕.
아, 배성태 작가님이 오셔서 다른 전시 왔다가 너무 반가워서 저희 인생의 투자 뒤늦게 이렇게 사인을 받고 있어서 아,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 너무 부끄럽습니다. 못 알아보고 배성태 작가님이 이렇게 사인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간단히 마담아 물관의 기획 전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담아 물관의 기획 전시는 1년에 한 3, 4차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말고 다른 전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마담아 물관에 오셔서 막 만화책도 보시고 만화의 역사들도 한번 보시고 이런 기획 전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현장 스케치하고요. 다음에 다른 재미난 아이템들 그리고 만화 소식들도 한번 전해드릴게요. 이상 토토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